안녕하세요. NHN 두레이에서 두레이 앱을 개발하고 있는 이우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9년도부터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두레이 모바일 앱이 클린 아키텍처 적용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두레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두레이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두레이는 프로젝트 협업을 기반으로 메신저 메일 결제 등 기업이 필요한 모든 협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전 두레이 앱이 기존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린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두레이의 모습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레이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전 두레이 앱의 기존 구조입니다. 기존 구조는 크게 화면을 표시하는 영역과 데이터를 생성하는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른편의 데이터 소스에서 네트워크 통신 등을 통해 API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왼편의 뷰 모델에서 API 모델을 가지고 뷰 상태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이 혼합되어 뷰 모델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 로직은 디자인 구성과 같이 화면에 표시하는 로직을 의미하고 비즈니스 로직은 데이터 생성, 저장, 변경과 같은 로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뷰 모델이 외부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메일 읽기 화면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일 읽기 화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읽기 화면에서는 제목, 본문 그리고 수신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수신자 유형에는 직원 메일, 부서 메일, 외부 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메일의 경우 이메일 주소 대신 이름과 별칭을 표시합니다. 또한 메일 읽기 화면 상단에는 오른편 상단에는 번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번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이 표시됩니다. 이제 메일 읽기 화면의 뷰 모델도 한번 보겠습니다. 뷰 모델은 몇 가지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금제 유형에 따라 번역 기능을 활성화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신자 유형에 따라 추가 정보를 조회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뷰 모델이 복잡해진 이유는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요인의 뷰 모델이 외부 요인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뷰 모델은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한 API 모델을 참조하여 뷰 상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버 이슈 등으로 인해 API 모델 구조가 변경이 된다면 뷰 모델 로직 또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뷰 모델이 API 모델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뷰 모델은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클린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아키텍처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키텍처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업그레이드를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그럼 클린 아키텍처란 무엇일까요?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며 견고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철학입니다. 클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 중앙에는 엔티티가 있습니다. 엔티티에는 두레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 로직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된 클래스가 엔티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메인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도메인 지식이란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레이는 올인원 협업 툴로서 메신저, 메일,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보는 도메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제 유형으로 프리, 베이직,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가 있다는 정보도 도메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스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스케이스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주요 활동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엔티티 간의 데이터 흐름을 조정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캡슐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포지터리와 프레젠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포지터리는 실제 데이터를 생성, 저장, 변경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한 모델을 엔티티로 변환하여 전달합니다. 프레젠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뷰 상태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소스와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네트워크 통신 등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 저장, 변경합니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클린 아키텍처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클린 아키텍처의 설계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 아키텍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 요소를 각 계층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다이어그램 바깥쪽에는 유저 인터페이스와 같은 코드 변동성이 높은 구성 요소가 배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 안쪽에는 엔티티와 같이 코드 변동성이 낮은 구성 요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클린 아키텍처의 각 구성 요소는 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코드의 변동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설계 원칙은 의존성 규칙입니다. 의존성은 항상 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젠터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저 인터페이스에는 의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각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다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레이어에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도메인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성 요소를 다시 그림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 레이어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먼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뷰 상태를 생성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 요소로는 뷰, 뷰 모델, 뷰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뷰 상태는 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이어는 데이터를 생성, 저장,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 요소로는 리포지터리와 데이터 소스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클래스로
로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에 리포지터리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리포지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리포지터리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은 뷰 모델이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한 모델을 참조하여 뷰 상태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델이 타입이 늘어날수록 뷰 모델이 로직이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뷰 모델에서 동일한 뷰 상태를 생성하더라도 모델이 타입이 다른 경우 별도의 로직을 추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 타입이 늘어날수록 뷰 모델 로직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레이어에 리포지터리를 추가합니다. 리포지터리는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한 모델을 가지고 통일된 데이터인 엔티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모델 타입이 늘어나더라도 뷰 모델 로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도메인 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메인 레이어는 두레이 앱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주요 로직을 담고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로는 유스케이스와 엔티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가 없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어에서 도메인 레이어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레이어에 데이터 소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메인 레이어는 데이터 레이어의 의존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리포지터리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클린 아키텍처의 의존성 규칙에 위반합니다. 도메인 레이어는 데이터 레이어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메인 레이어의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데이터 레이어의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메인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의 간의 의존성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의존성 관계 역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클린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구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림은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전 메일 읽기 화면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시작으로 클린 아키텍처 구조로 점차적으로 변경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구현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레이어의 유스케이스와 엔티티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레이어의 리포지터리를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뷰 모델을 리팩토링하면 구현이 완료됩니다. 먼저 메일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 지식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레이 메일은 제목, 본문, 수신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수신자 유형으로는 직원, 메일, 부서 메일, 외부 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로 직원에 대한 별칭과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번역 상품에 대한 도메인 지식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요금제 유형으로는 프리, 베이직,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베이직에서는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메인 지식이 파악이 된 후에는 도메인 레이어에 엔티티를 구현해야 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두레이에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메일 엔티티를 추가해야 됩니다.
메일 엔티티에는 메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정보를 포함하는 이메일 유저 엔티티도 추가했습니다. 이메일 유저 엔티티에는 유저 타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메일 엔티티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번역 상품 엔티티에 대해 설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금제 유형을 나타내는 플랜 엔티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메일 성격 정보를 포함하는 메일 세팅스 엔티티를 추가했습니다. 메일 세팅스 엔티티에는 isTransferEnable이라는 함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번역 기능을 활성화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에서 함수의 내용을 보면 요금제 유형이 비즈니스이거나 엔터프라이즈인 경우 true를 리턴하고 아닌 경우 false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엔티티에는 도메인 지식에 관한 로직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엔티티 구현이 완료되면 엔티티에는 메일 엔티티와 메일 세팅 엔티티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메인 레이어에 유스케이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유스케이스는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엔티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일 읽기 화면에 필요한 유스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메일 조회 유스케이스만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이름을 리드 메일 유스케이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 메일 리포지터리와 유저 리포지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et 메일 함수를 통해서 메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함수 내용을 보면 메일 리포지터리를 통해서 메일 엔티티를 조회하고 메일 수신자가 사내 직원이면 유저 리포지터리를 통해서 직원의 추가 정보를 조회합니다. 추가로 조회한 정보에는 직원의 별칭이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메일을 엔티티를 리턴합니다. 이처럼 유스케이스는 엔티티 간 데이터 흐름을 조정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캡슐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스케이스 구현이 완료되면 유스케이스에 리드 메일 유스케이스와 리드 세팅 유스케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리드 세팅 유스케이스는 메일 설정을 조회하는 유스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레이어의 리포지터리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메일 읽기 화면에는 필요한 리포지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메일 엔티티를 조회하는 리포지터리만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이름을 메일 리포지터리라고 지었습니다. 멤버 변수로는 메일 리모트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et 메일 함수를 통해서 메일 엔티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함수 내용을 보면 메일 리모트 데이터 소스에서 메일 API 모델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메일 API 모델을 메일 엔티티로 변환한 후 리턴하고 있습니다. 리포지터리에서는 이처럼 리포지터리에서는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한 모델을 엔티티로 변환하고 리턴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포지터리가 구현이 완료되면 리포지터리에는 메일 리포지터리와 유저 리포지터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뷰 모델을 리팩토링 해보겠습니다. 뷰 모델은 유스케이스를 참조하며 엔티티를 통해서 뷰 상태를 생성합니다. 다음 예시는 메일 읽기 화면에 대한 뷰 모델입니다. 멤버 변수로는 리드 메일 유스케이스와 리드 세팅 유스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create view state 함수를 통해서 뷰 상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함수 내용을 보면 먼저 리드 세팅 유스케이스를 통해서
메일 세팅 엔티티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메일 설정 정보에서 번역 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뷰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리드 메일 유스케이스에서 메일 엔티티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메일 정보를 뷰 상태에 업데이트합니다. 이처럼 뷰 모델이 리팩토링이 되고 나면 뷰 모델에 있던 비즈니스 로직이 도메인 레이어로 이동을 하여 뷰 모델의 코드가 단순화됩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더 이상 데이터 레이어의 의존성을 갖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서 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뷰 모델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변경 전에는 뷰 모델에 프레젠테이션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한 후에는 비즈니스 로직이 도메인 레이어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뷰 모델 코드는 단순해졌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로직이 캡슐화되어 코드의 가독성과 재사용성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외부 변화에도 견고해졌습니다. 변경 전에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데이터 레이어의 의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의존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가 변경되더라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클린 아키텍처의 구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한 후 두레이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레이는 올인원 협업 툴로서 메신저, 메일,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드의 양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듈화를 도입했습니다. 모듈화란 코드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우선 각 서비스별로 모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클린 아키텍처가 적용된 서비스에 한해서는 또다시 레이어별로 모듈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 6월에 처음으로 클린 아키텍처를 스터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0월에 클린 아키텍처가 적용된 최초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 9월에는 기존 서비스들도 클린 아키텍처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캘린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클린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코틀린 멀티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코틀린 멀티플랫폼이란 다른 플랫폼에서 코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코틀린으로 작성된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iOS와 안드로이드 간 코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코틀린 멀티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메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순수 라이브러리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코틀린 멀티플랫폼으로 변환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도 코틀린 멀티플랫폼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레이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우선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그 혹시 개발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흔히들 비모델이 빠르게 비대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보통 델리게이트 패턴을 쓰기도 하는데 혹시 두레이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뷰모델이 복잡해진 이유는 그 뷰모델 클래스가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뷰모델이 복잡해진 이유는 사실 뷰모델의 역할은 그 리포지터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뷰 상태를 생성하는 게 그 클래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뷰 모델이 복잡해진 이유는 보면은 그거 외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래 리포지터리나 아니면 유스케이스에 있어야 할 비즈니스 로직들이 뷰 모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정확히 파악한다면은 뷰모델 코드가 그 좀 더 단순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혹시 그 코틀린 멀티플랫폼으로 변경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실험 단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베타 막아봤습니다. 네, 확정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까요? 아, 근데 저희보다 먼저 이제 NHN 에듀에서 코틀린 멀티플랫폼을 일부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이제 저희도 한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틀린 멀티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은 원래 안드로이드와 iOS 코드가 사실 도메인 레이어는 코드가 같을 수가 있는데 별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코틀린 멀티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해도 돼야 되는 이점도 있으니까 좀 저희는 좀 많이 도입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클린 아키텍처 적용하기 위해서 그 도메인 레이어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도 혹시 변경한 부분은 딱히 없으실까요? 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요? 네,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명령형으로 작성된 부분을 선언형으로 바꾼다든지. 아, 그러니까 그 명령형이냐 예. 선언형이냐는 예. 이제 뷰 모델에서 이제 뷰를 작성할 때 이제 선언형으로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RX 자바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함수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제 선언형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 뷰 모델에서는 이제 그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거를 비즈니스 로직 그 로직을 선언형으로 작성할지 명령으로 작성할지는 그 뷰 모델 로직을 그렇게 작성할지는 선택인 것 같은데. 어쨌든 뷰 쪽은 선언형으로 작성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쪽에 어떤 변경이 있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뷰 모델이 원래는 저희가 리포지터리를 썼어야 됐었는데 리포지터리를 쓰지 않고 그 뷰 모델 그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한 모델을 가지고 바로 이제 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뷰 모델이 복잡해진 거였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뷰 모델을 엔티티로 한번 변환한 다음에 전달했다는 점이 일단은 그 뷰 모델 로직을 많이 개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